문산 김서방입니다. 농막이라든가 시골 작은 집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 많이 하잖아요. 에어컨 설치, 에어컨이라는 게 차가운 어떤 물체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거기에 이 물이 응결되지 않습니까? 그 응결되는 물을 이제 이 외부로 이 호수로 이렇게 빼주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안으로 떨어질까? 저는 이런 경험을 두 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구멍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. 그 무슨 진흙 같은 거를 범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알을 낳는 그 벌레가 구멍 좋아하고 깜깜한 곳 좋아하는 그놈의 벌레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이게 막힙니다.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막힘은 잘라서 새로 연결한다지만은 저렇게 이 벽체 안에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. 제가 밑에서부터 잘라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이걸 막 쑤셔 보니까 그 흙이 또 나오는 거 보면 그놈의 벌레가 또 들어가서 알을 낳은 거죠. 이거는 예비로 해놓은 건데 이걸 저기다 갖다 붙여야겠어요.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을 시골에다가 설치할 때는 여기에 이런 망을 뒤집어 씌워놔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. 이 방충망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. 그래서 그놈을 씌워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양파자루 같은 거는 금방 삭으니까 안 되고 저런 방충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 차 우려먹는 그 망이라든가 아무튼 벌레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. 전 두 번을 그렇게 막혀 봤어요.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막힌 분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.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농막 같은데 풀숲이 많은 벌레들이 많이 사는 곳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할 때는 물 빠져나가는 그 호수 끝을 망으로 막아 놓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뭐 그냥 지지한 정보입니다. 그냥 더워서 에어컨을 키려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. 재미있는 농사꾼 문산 김서방이었습니다.